집단에너지 업계가 올해 집단에너지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가장 현안인 연료금 현실화에 대해선 국민적 충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1월 12일 산업부를 비롯한 집단에너지협회와 열병합발전협회는 집단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집단에너지업계는 그동안의 역할만큼 위상이 저평가돼 있다면서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소통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단희수 SK E&S 부사장은 집단에너지 협회장을 대신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면서 분산 에너지원으로서 각 가정과 산업 현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리 집단에너지 업계 회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업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각 가정과 산업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한 것도 아니라 내외의 소통을 또 강화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또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는 연료금 현실화와 관련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업계 역할을 인정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법을 개정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업자를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를 대표해서 정부 정책에 동참해준 집단에너지업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연료금 현실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연료금, 도시가스 요금도 많이 올렸고 도시가스 요금 연동이 되다 보니 연료금도 굉장히 올랐고 그래서 서민들도 힘들고 여기 계신 또 열공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다 시장 원리대로 이렇게 다 연료금들이 반영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서민들한테 난방비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요금이 일시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을 좀 분산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 또 공공기관들 모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임을 봅니다.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시장 충격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사업자분들도 사업을 또 하셔야 되고 또 열 공급, 또 전력 공급 이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아, 그 외에 집단에너지 사업법이라든지 전기사업 규정,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업자들 시설, 노후와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용량 증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저희가 일부분 좀 그래도 좀 사업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준 사례도 있긴 있는데 더 노력을 부산에너지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계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소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좀 진도가 좀 나갔으면 집단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에너지공단은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에너지공단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장기사용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내실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전조치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서는 안전관리 분야만큼은 인근의 중소사업자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공단에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이런 집단에너지 업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에너지 안전관리와 관련해 사용자 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을 개발한 뒤
사용자 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에너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